안녕하십니까.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원가 이제 끝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그죠?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그죠? 요 부분에서 시험에 80%, 20%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지금 이제 원가 쪽입니다. 원가. 그 원가 쪽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원가 회계에서 첫째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이제 두 개, 계정 두 개죠, 그죠? 하나는 제공품과 제품 계정, 뭐 가로넣기 문제. 네? 두 번째 제조 간접비, 요 배부 관계죠, 그죠? 배부. 그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이게 공통 경비죠. 우리가 제조 간접 배부를 하면 딴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공장에 제품을 우리가 이런 옷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칼을 만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죠. 그죠? 이런 집세라든지 보험료, 이런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이 제품에 어떻게 배분해 줄 거냐. 그죠? 그게 바로 배부죠. 그죠? 배부고. 두 번째는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실제 집계를 해서 원가를 알아보면 가장 정확하지만은 실제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제조 간접비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가지 많죠. 그죠? 이런 게. 월급 주는 날이 다를 거고, 보험료 지급하는 날이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된다. 우리 원가 계산을 빨리 해서 그 판매 단가를 빨리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정 배부를 하고 나서 그 실제 발생된 금액만큼 요 차이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소 배부다, 과대 배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장소별로 배분해 주는 거, 장소별. 그건 이제 부문별 그랬죠. 부문비. 또는 뭐 부문별이라 하기도 합니다. 부문비 계산.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이거잖아. 그죠? 지난 시간에 좀 했었죠. 그죠? 우리가 부문비라는 거는 장소별인데, 즉 말해서 1공장, 2공장, 경립과 총무과가 있는데, 이 경립과 총무과는 보조 부분이라 그랬죠. 1공장과 2공장은 제조 파트고, 그럼 보조 부분에 이 발생된 금액을 제조 부분에다가 배분해 줘야 되죠.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배분해 주는데 방법이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첫째, 직접 배분법이 있고, 두 번째, 상호 배분법. 그리고 세 번째가 단계 배분법 했죠. 그 실제 이제 제 이론은 제가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직접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505쪽을 한번 보세요. 505쪽에 15번 문제.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1공장, 여기 2공장이죠. 그죠? 1공장. 여기 2공장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리실이죠. 여기에 말하면 이제 총무과, 경리과, 예, 총무과.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부서들 우리가 보조 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조 부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공장에는 뭐 소매가 긴 겨울옷을 만들고, 2공장에는 소매가 짧은 여름옷을 만든다. 이게 1공장에서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뭐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 들어간 게 있죠. 경비에 이게 한 300원 들어갔다. 2공장에서는 200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요 물론 이제 경리과에도 지금 월급 줘야 되잖아. 그죠? 월급도 줘야 될 거고 뭐 소모품도 써야 되고, 여기 50원 들어갔다. 총무가 100원 들어갔다. 그럼 이 50원과 100원도 원가를 구성하죠. 요걸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하는데 방법이 직접법이 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식당이잖아. 그죠? 식당. 식당이나 휴게실.
여기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식당이나 휴게실은 1공장, 2공장 경비과 총무 다 사용하죠. 그죠? 공통 경비랍니다. 공통. 이런 걸 개별적으로 발생된 비용이고, 이건 공통으로 발생했죠.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이 금액은 배부해줘야 되죠. 그죠? 1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부해주고 나서 직접 배부, 간접 배부, 상호 배부, 계단식 배부 방법을 한다. 여기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이걸 먼저 배부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나오면은.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면은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저를 보면은 부문 개별비 그랬죠. 그죠? 아, 요게 이제 장소별, 개별적으로. 그니, 예, 보조와 기기가 있는데, 보조에는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 그리고 제조 부분에는 기계 부분과 완성 부분이 나와 있다. 그죠? 여기에서 개별에는 3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전력에는 12원이고, 기계에는 얼마죠? 50원이고, 완성에는 38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죠? 130원입니다. 합계가 발생했다. 이런 돈이 발생했죠.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공통 그랬죠. 공통으로 발생하는 얼마죠? 360원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시겠죠? 이제 이해되죠? 그죠? 바로 여기서 발생했다겠죠.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이걸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과 기계와 완성에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아래 한번 읽어보세요. 부문 공통 원가는 각 부분의 점유 면적으로 배부한다 그랬죠. 면적. 그럼 면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선에 제로 돼 있어. 수선은 없다. 그죠? 제로. 그리고 보조 전력에는 10이고, 기계에는 100이고, 90이다. 그죠? 여기는 10, 190이죠. 그럼 360을 가지고 10대, 100대, 90으로 나눠주잖아. 그죠? 동그라미 한번 때려버릴까요? 10대 9대 1이다. 전체 얼마? 20이죠. 그럼 20분의 1이 여기 배분되는 거고, 20분의 10은 여기 배분되는 거고, 20분의 9가 여기 배분되는 거잖아. 그럼 20분의 10은 반이니까, 요거 180. 그죠? 여기에 또 10%가 18. 요거니까 얼마죠? 162. 아, 끝났다. 그죠? 공통비. 그럼 이제, 개별비와 공통비를 해보면은, 이제 합계가 요 수선에는 30원이 발생되었고, 전력에도 30원이 발생되었고, 기계에는 230원이 발생되었고, 완성에는 200원이 발생되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걸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직접 배부하라 그랬죠? 직접 배부라는 거는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조잖아요. 요걸 요래해야 되죠. 그럼 요 수선 부분 요걸 요렇게 배부하는 거고, 요걸 요래 배부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요걸 요래 배부하면 되죠. 그럼 끝나버리잖아. 알겠죠? 요게 직접 배부다. 그럼 자 한번 해볼까요? 수선 한번 보세요. 수선 보니까 기계와 완성에는 7대 3입니다. 그죠? 요게 7대 3을 배부해라.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그러면 10분의 7과 10분의 3이니까 여기 10분의 7 하면 얼마죠? 21이고 그 다음 9가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 전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 부분에는 216대 144다. 그죠? 이거는 뭐 약분 해도 되고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다. 약분 한번 해볼까요? 약분 뭐 여러분들 약분 하는 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다음 얼마입니까? 예, 360이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곱하고 나누면 되죠. 그죠? 예. 18. 그래도 마찬가지. 얼마? 12. 알겠죠? 뭐 간단합니다. 그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묻는 말. 기계 부분의 배부 후에 원가 총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계 부분에 원가 총 이거 얼마고 총 이거 얼마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고 이 말이네. 그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예, 269가 되겠네. 그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221이 되고. 요거 묻잖아. 정답
269. 알겠죠, 그죠? 근데 물을 때잘 보셔야 돼. 묻는 말을. 여기서 보면은 기계 부분의 배분 후에 원가 총액물어서 이거 맞죠, 그죠? 만약 이 문제가 기계 부분에 배분된 금액 얼마냐 물어봐요. 기계 부분에 배분된 금액 얼마냐 물어봐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해되죠? 예, 여기 이제 말하면은 직접 배워본 문제인데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계산을 두번 했습니다. 예, 그한 장만 넘겨 보세요. 이번에 16번. 그 16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 자료다. 단계 배분법으로 보조 원가를 배분했을 때 배부되는 원가는 얼마고 물어봤어요. 이게 단계 배분법이 일단은 단계. 그런데 그거 보시면은 A 제조와 B 제조 동료 분수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요 문제는 한번 볼까요? A 제조, B 제조. 그리고 동력 부분, 그리고 수선 부분. 요게 제조 부분이 보조죠, 그죠? 알겠죠? 제조와 보조다, 그죠? 제조와 보조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명칭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1공장, 2공장 경립과 총열을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이제 A, B 동력, 수선, 저기 보면 뭐 수선, 전력, 기계 완성해 놨으니까, 그런 뭐별 신경 쓰지 마시고, 또는 문제가 뭐 A, B, C, D 나오기도 하고, 갑, 을, 병, 적 이래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은 보세요. 여기에는 10만 원이 발생했고, 여기에는 8만 원 발생했고, 그리고 동력에는 5만 원이죠. 수선에 3만 원이죠. 됐잖아, 그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단계별이라 그래서 단계 배우법이라 하는 거는 항상 말하자면은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수선 부분의 원가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배부, 뭐를 한다 하는 말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그럼 수선 부분을 한다면 수선을 제일 오른쪽 가져둬야 돼요. 수선을. 이걸 제일 오른쪽 와 있네.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 수선 동력이 되어 있으면 문제를 바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뭐를 배부한다, 먼저 배부한다 하면 그걸 제일 우측에 둬야 돼. 이건 바로 돼 있네, 그죠?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 수선 동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수선을 먼저 한다, 이러면 이건 문제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립니다. 예. 일단 이걸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럼 수선을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3만 원 내려봤습니다. 요 3만 원 가지고 배부하면 되죠? 다음에는 동력 부분에 요 금액, 그죠? 요 금액 가지고 배부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 수선 한번 볼까요? 수선 보니까 A는 6회, 3회 1회입니다. 그죠? 6회, 10분의 6이잖아. 그죠? 18,000. 10분의 3이니까 9,000. 10분의 1이니까 3,000. 배부됐죠? 자, 이것도 하면 얼마입니까? 53,000원이죠? 53,000원 가지고 이제 동력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40kW 대 40kW 똑같네요. 그죠? 요 반반. 26,500원. 똑같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묻는 말. 예, 안에 보면은 동력 부분에서 A 제조 부분에 배부되는 원가는 얼마고 물어서 보세요. 동력 부분에서 요 A에 간거 얼마고 묻잖아. 동력 부분은 요거잖아. 그죠? 요 금액이 A에 들어간 거 요거잖아. 그렇죠? 26,500원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게 뭐냐? 예, 단계 배분법입니다. 단계. 요거는 직접 배분법이고, 요거는 단계 배분법. 아시겠죠? 예,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핵심 부분은 요렇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효제 잠깐 볼게요. 네.
저기 한번 보세요. 493쪽을 한번 볼까요? 493쪽. 아, 이 문제는 그냥 해석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핵심은 요두 문제 가지고 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498쪽을 보세요. 498쪽. 요 문제는 이제 상호변보입니다. 이 복잡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거 복잡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상호변보 연립 방정식 알겠죠? 이게 이제 왜 복잡해지나 이러면 보세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1공장에 300원, 2공장에 200원, 격리에 50원, 총무에 100원 발생했다, 그죠? 상호배부라 하는 거는 보조부분 상호도 배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총을 배부합니다, 그죠? 100원 가지고 배부해주죠. 100원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40원, 여기에다가는 뭐 30원, 여기에다가도 또 30원 배부했습니다. 그죠? 100원 가지고 다 배부했잖아. 그죠? 없어졌죠? 그럼 이제 격리고 얼마죠? 80원 있잖아. 이걸 또 배부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0원, 여기에는 뭐, 30원, 여기에는 20원 배부하죠. 그죠? 80원 가지고. 없어졌잖아. 그죠? 두번 했습니다. 이제 두번 했죠. 또 요거가 또 배부합니다. 20원 가지고. 여기에 5원, 여기에는 10원, 여기에 또 5원 배부했죠. 세번 했잖아. 그죠? 다시 이게 또 배부한 5원 가지고. 여기에 1원, 2원, 여기에 또 2원 이런 식으로. 네번 했죠. 또 2원 가지고 여기에 1원, 0.6원, 요 0.4원. 또 요거가 또 배부한 0.4. 요 0.2, 요 0.1, 또 0.1. 5번. 또 요거 가지고 또. 그, 제로가 될 때, 제로에 거의 근접할 때까지 계속 배부하십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조 부분을 두 개만 가지고 해도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죠? 이게 만약에 다섯 개, 열개다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도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복잡습니다. 알겠죠? 배부한 게 복잡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 방정식을 이용해, 방정식. 알겠죠? 우리 이원일차 연립방정식이라 하는 건데, 그걸 지금부터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요 방정식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예. 일단은, 거기에 2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성동회사의 A 제조부분에, 그죠? A, B, S1, S2,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S1, S 하는 건 서비스. 서비스는 보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제조 파트다. 그래, S1, S2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S1, S2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이거라도 잃어버릴게요. 더 쉽게. XY를 해버리겠습니다. X small, XY. 왜냐면, 색시월 되죠. 복잡해지니까. 그 0.1A죠. 그게 뭐냐? 20%라 이 말입니다. 예. 0.2%는 퍼센트라면 20%고, 이거는 40%고, 이제 표현을 그래 놓은 거죠. 그죠? 여기도 40%고, 여기도 40%. X에는 0. 없다. 그죠? 여기는 얼마? 20%. Y에는 40%. 그죠? S1을 X로 놓습니다. 예. 오히려 식시하기 편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와 아무 관계없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요 X 부분에 발생된 걸 여기에 20%, 40%, 40% 배부한다 이 말이죠. Y 부분을 20%, 40%, 40% 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얼마를 가지고 배고 하느냐? 그 문제 주어졌잖아, 그죠? S1과 S2에 발생한 변동비는 각각 20만 원과 38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20만 원이고 여기에 38만 원이다. 그 20만 원 가지고 배부하고 이것도 배부하고 또 배부하고 또 이러다 보면 아마 5번, 6번 하면 종칩니다. 시험대에 들어가서, 그죠? 그 이렇게 하지 않고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X 부분이라는 거와 Y 부분이 있는데, 요 X 부분과 Y인데, X 부분이라는 것은 보세요. 요 부분은, X는 20만 원에, 요게 어디서 간 거죠? 20%, Y에서 간 거잖아. 그 0.2Y, 이해 되죠? 그죠? 요거 적은 겁니다. X는 요거 두 개잖아, 그죠? 20만 원에 요 부분이 여기서 왔으니까 0.2y다. 그럼 요거 한번 볼까? 요거. Y는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그럼 여기 얼마죠? 38만 원이죠? 38만 원에 요건 얼마? 요건 여기서 온 거잖아, 그죠? 0.4x. 요게 연립 방정식입니다. 식이 두 개잖아. 이원. 1차잖아, 1차. 우리가 이게 2차, 이게 3차라 그러잖아. 그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요거 식 세우는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상호배합법의 식이 맞는 거 찾아봐라. 이래가 나왔던 거죠. 알겠죠, 그죠? 요런 식 세우고.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푸는, 뭐, 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주 쉽게 푸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또, 안 해본 지가 오래돼서 또잘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이건 이제 푸는 방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는 X가 여기 주어졌으니까, 여기, 요,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대입. 그럼 Y는 38만 원 플러스 0.4, 이거 하면 8만 원 넘으네, 그죠? 0.08 y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래 넘어가니까 0.92y 원 46만 원이다. 그죠? 그럼 y 나오잖아. y는 50만 원 나오죠. 그 y가 50만 원이라는 거는 여기에 50만 원이 아마 요 영역은 10만 원이잖아. 20만 원과 10만 원이면 x는 얼마? 30만 원. 풀었죠? 알겠죠? 예. 이거 잘, 나는 잘못 하겠다.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푸는 거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아시는 분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왜냐면 여기까지 식시험까지 나왔으니까 또 이것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예, 풀까지, 풀어드릴게요. 마무리까지 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X가 30만 원이고 Y가 50만 원이죠. 그죠? 요게 X가 30만 원이고 Y가 이거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죠? 응? 알겠죠?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 A에 배분되는 돈 요거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묻는 말이. 그러면은 30만 원에 20% 6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에 살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26만 원이다. 만약에 B에 배분되는 거 얼마고 물어보면은 30만 원에 40% 12만 원. 여기 하나 20만 원, 아, 32만 원이네. 끝. 요게 답이다. 요거 묻는 답이죠. 또 해보니까 어렵진 않죠, 그죠? 이게 상호배합법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부문비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 우리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풀이는 그 예상 문제가 있지만은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주택관리사, 이번에 이제 우리가 25회죠. 그 24회까지 그 기출문제인데 그 24회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거, 예, 그런 거좀 빼고 또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빼고 또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또 너무 또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혹가다 나와요. 아니, 손도 못댈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빼고 그런 거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뭐 10년에 한 문제, 20년에 한 문제 나오는 거 같으면 너무 그래도 들어가면은 또 공부할 부분이 또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나서 그 기출문제를 수록해 놨으니까 그 교재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아, 이렇게 나왔구나. 한 문제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문비는 문제 나오면은 아,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구나. 그럼 다음 시험에 25회 시험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벗어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문제 냅니다. 100점 가는 힘들죠, 그죠? 그런 문제는 뭐 제끼 보여야지 뭐, 그죠? 우리 목표가 몇 점입니까? 80점, 그죠? 그럼 20점은 제끼자 이 말입니다. 어려운 거. 그건 하여튼 표준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선만 하고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하다 보면은 힘들어지고 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알겠죠? 우리는 시험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지금 그동안 기본서를 하면서 기본 문제 탁탁 해드렸잖아, 그죠? 요 파트는 요 문제, 요 파트는 요 문제 했나, 그걸 조금 반복해서 여러분 걸 완전히 내걸 만들어 놔놓으면은 다른 문제 보시면은 숫자만 바뀌어 있습니다. 방법은 같으니까 풀면 되죠. 그걸 이제 우리는 다 달아볼 겁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예, 요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곧 이제 다 끝나가잖아, 그죠? 끝나면 바로 이제 해드릴 거니까, 예, 고려하시고. 자, 이렇게 부분비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넘겨볼까요? 넘어가서. 그럼 이제, 자, 이러고서 해보세요. 원가 회계에서, 그죠? 요거, T계정 두 개, 그죠? 핵심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가로넣기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요 계정과 요거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제공품. 요거는 뭐죠? 제품이죠, 그죠? 요게 뭡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제조 원가. 여기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 그죠? 아셨죠? 요 계정 두 개. 그리고 배부 방법. 배부 방법은 요거 우리가 환산한다 그랬죠? 그죠? 재료를 기준하면은 재료비법, 노무비 기준하면은 노무비법, 시간 기준하면 시간법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예정과 실제. 예를 들어 예정은 우리가 1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발생액은 120원이다. 그죠?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그죠? 과소. 알겠죠? 요걸 적게 했다 그랬잖아요. 과소 배부가 10이다. 20이다. 이렇게. 배부 차이. 예. 그리고 이제 부문비 나왔죠. 방금. 그죠? 부문비에는 우리가 보조 부분을 말하면 그죠? 예, 제조 부분에 대체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과 그리고 상호배부법과 그리고 단계배부법이 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달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기말 제공 평가. 이게 들어가죠, 그죠? 기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이렇게. 이게 원가 해결. 원가에 끝나고 나면 이제 관리에게 나와요. 관리. 관리는 뭐냐? 관리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얼마짜리를 파는데 요거 몇개 팔아야 본전이냐? 얼마치 팔아야 본전이냐? 또는 말을 바꾸면은 내가 월 수입 2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본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본전 분석. 알겠죠? 예. 그리고 표준과 실제 그 차이도 분석하고. 요런 거. 그런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까지 하면은 이제 원가에 다 끝나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종합 원가 계산 해 드리겠습니다. 예.